식은 땀이 막 나는 것 같았다가 추운 것 같았다가 더운 것 같았다가 이불을 막 다 끊어서 막 빨고 막 커튼을 막 다 떼고 막 만약에 아빠가 드라마를 보면서 울기 시작했다. 아침에 엄청 일찍 일어나고요. 청소 한 대를 또 하고 또 하고. 아니 우리 애는 친구들 입는 것만 꼭 입으려고 그래. 중2병이면 그런다던데. 자퇴하고 싶대. 이게 다 중2병 때문이야. 엄청난 존재죠. 중2. 와이프 갱년기랑 중2가 격돌하면은 정말 집에 너무 무섭대. 집에서 편히 쉴 수가 없고 독립해갖고 나갈 상황도 안 되고 또 나가고 인연을 끊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안녕하세요, 김지윤입니다. 우리가 우울하단 말 되게 많이 하죠. 저도 그런 말 좀 하는 편이거든요. 너무 우울해 막 이런 말 해요. 그래서 SNS에도 보면은 우울함을 날리는 포스팅들 되게 많이 있죠. 뭐 우울함 날리려고 마라탕 고고. 우울감이라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감정이고요. 함부로 빨리빨리 전환해가지고 긍정적으로 해야지 이러면 또 안 되는 감정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울감과 우울증은 차이가 있죠. 우울감이라는 거는 취업이 잘 계속해서 안 된다 거나 뭐 실연을 했다거나 부정적인 사건을 겪게 되면 굉장히 사람이 가라앉죠. 가라앉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이제 이게 2주 정도가 되면은 좀 힘이 생기고 다시 좀 일도 알아보고 막 이러면서 이제 뭔가 다시 막 액션이 일어나요. 우울증은 다르죠. 우울증은 훨씬 더 기저적인 어떤 원인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2주가 지나도 자연스럽게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일상생활이 어려워져요. 점점 전혀 밖에 나가지 않는다거나 씻지 않는다거나 증상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일반적 우울감의 지속이 아니고 우울증이다라고 판단이 될 때는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고 필요에 따라서는 처방을 받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울증은 아니고 우울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나 말고 우리 가족들이 우울감을 느낄 때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가족 관계 안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울함을 느껴요. 엄마가 느끼기도 했다가 아빠가 느끼기도 했다가 내가 느끼기도 했다가 이제 가족 구성원들이 돌아가면서 우울감을 이제 느끼죠. 그럴 때 우리가 보통은 마음은 그렇지 아는데 어떻게 해주는 것이 좋은지 우리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은 말로 좀 상황을 악화시킬 때가 있어요. 힘내! 파이팅! 이게 가장 지쳤을 때 듣는 말 중에 파이팅이란 말이 가장 좀 약간 열받지 않으시나요? 되게 힘들 때 누가 힘내 그러면 갑자기 막 분노가 막 무슨 힘을 더 내라는 거야. 영혼까지 끌어갖고 여기까지 힘낼 수가 없어.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야 너보다 힘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길에 나가갖고 지나간 사람 열을 불닦고 물어봐. 너 정도도 안 힘들고 회사 다니는 사람 있나? 막 이러면 이제 너무 마음 힘들죠. 입시생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다 대답이 다 대학만 가요. 힘들어할 때 대학만 가. 살도 빠질 것 같고 막 인생 다 풀릴 것 같지만 입학해 보시면 막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빠가 되게 힘들어하거나 엄마가 되게 힘들어하면은 의무감부터 주는 거예요. 아, 애들 생각해야지. 엄마가 원래 그렇게 힘든 거잖아. 아빠가 그렇게 힘든 거잖아. 맞는 말이긴 한데 지치게 하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너 혼자 아니야. 내가 있잖아. 근데 눈은 딴 곳을 보고 있어요. 휴대폰을 막 하면서 혼자 아니야. 나 있어. 힘들 때 말해.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이런 게 결국에 식구들한테 말해봤자 소용이 없어.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 가족이 우울할 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참 좋냐면요. 일단 가족을 객관적으로 보시는 게 정말로 많이 도움이 돼요. 나랑 개인적인 관계 빼고 사회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의 현재 포지션. 우리 엄마는 우리나라를 살아가는 40대 혹은 50대 혹은 60대 혹은 70대 여성. 우리 아빠는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는 60대 혹은 70대 남성. 우리 아들은 대한민국에서 입시 전쟁을 치르고 있는 58세. 우리 딸은 중학교 2학년 15살. 이런 식으로 사회적인 맥락 안에서 그 가족들이 갖고 있는 고민 지점, 갈등들, 겪게 되는 변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볼 수 있을 때 훨씬 더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당신 안 자고 뭐하노 거기서? 잠이 안 와.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확 가출하는 수가 있어. 갑자기 막 그냥 분노가 막 분노해 여기서 막 중년 여성 50대 이후의 시간을 보내는 심리적인 변화를 우리 엄마라는 이름으로 우리 집에서 겪게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중년 여성들은 자녀와의 분리를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정서 변화로 보게 되는데 이때 중년 여성들이 많이 느끼는 정서 변화 주된 거는 서글픔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지만 이제 나는 혼자 남겨졌구나. 이제 쓸모가
내가 있을까? 이 서글픔이고요. 또 하나 비슷하게 오는 감정은 그렇지만 홀로 다시 나라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에 대한 기쁨. 이게 아주 공존하죠. 그래서 서글프면서도 기쁜 홀로라고 표현하는데 이 두 가지 감정이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이제 어머니들의 갱년기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냥 뭐 다 겪게 되는 갱년기, 얼굴 좀 화끈거리고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식은땀이 막 나는 것 같았다가 추운 것 같았다가 더운 것 같았다가 얼굴에 열이 오른 것 같았다가 머리가 아픈 것 같았다가 그러다 보면 마음도 굉장히 우울해지죠. 갱년기 증상이 시작될 때를 우리가 보통 폐경 이행기라고 하는데요. 이런 엄청나게 그 반복되는 신체가 불안정한 상황을 굉장히 많이 겪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20대라고 한다면 1년 365일 중에서요 300일 정도 이런 몸살 증상이 떠나지 않는 거와 비슷한 형상을 엄마들이 겪게 돼요.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몸도 이렇게 변해가는데 중년이 되면 아이들이 크고 또 대학을 가고 이제 자기 역할이 이제 딱 끝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제 더 이상 픽업을 안 가도 돼요. 애들이 이제 늦게 들어와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혼자 남겨지는 날이 처음으로 생겨요. 아이를 낳고 남편은 워크숍이라고 마침 그때가 잡혀서 늦게 도착하고 애들은 나가고 트리에 불만 번쩍이고 자기만 혼자 가만히 이렇게 누워있는 어떤 시간이 와요. 이럴 때 엄마들이 굉장히 신체 변화와 함께 심리적인 변화를 굉장히 많이 겪게 되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 또 이게 더 어렵게 되냐면요. 한국에서는 보통 어머니들의 역할이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도구적인 모성이라는 말 예,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녀에 대한 도구적인 모성이라는 건 뭐냐면 자녀가 성과를 내고 뭔가를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정보를 주고 뒷바라지를 해주고 계속해서 기능하는 엄마죠. 또 다른 모성은 관계적인 모성인데 아이하고 말 그대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정서적인 친밀감을 맺고 고민도 얘기했다 웃긴 얘기도 하고 뭐 농담도 하고 희노애락을 같이 하는 관계를 맺는 모성인데 우리나라는 입시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관계적 모성이 굉장히 좀 약해져 있고 상대적으로 도구적 모성이 굉장히 몸집이 커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균형감이 너무 없으니까 힘들어진 거죠. 지금도 도구적인 모성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우리가 장기적으로 엄마들한테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계속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숙제했어? 학원 갔어? 레벨업 했어? 그거 했어? 그거 됐어? 물론 필요한 질문이죠. 근데 플러스 관계적인 모성이 되어야 돼요. 했어? 힘들었겠다. 어떻게 이걸 해냈어. 진짜 너무 힘들었을 텐데. 이것까지 가야지 관계적인 모성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도구적 모성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기능하는 엄마로서의 역할이 딱 끝나면 모든 게 갑자기 번아웃처럼 오게 되는 거죠. 이때 자녀들의 어떤 지지가 그래서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의 지지 있는 말, 아빠의 지지 있는 말 이런 것들이 시간이 좀 지나지만은 엄마가 다시 자리를 잡아가고 마음을 추스르게 하는데 도움이 돼요. 근데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있어요.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 찾아. 엄마도 인생 찾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너무 서운하잖아요. 엄마 너무 고마웠어. 이젠 내가 엄마를 도와줘 볼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 시간에 엄마가 자기를 이겨내가는 방식이 있어요. 보면 엄마들이 뭔가를 막 하거든요. 갑자기 김장을 막 더 많이 해요. 300 포기하던 거를 막 600 포기하고요. 이불을 막 다 끊어서 막 빨고 막 커튼을 막 다 떼고 막 갑자기 그러거든요. 그럴 때 엄마들 왜 그런 거냐면 자기의 어떤 자리를 찾아가기 위해서 엄마들이 그런 걸 해요. 그럴 때 내비둬야지 돼요. 저희 엄마하고 제가 잊을 수 없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이때쯤에 이제 저희 엄마가 갱년기가 굉장히 심하게 왔거든요. 고등학교 때까지 도시락을 맨날 싸고 다녔어요. 저의 그 빨간색 도시락통이 있었거든요. 3년 넥티나 썼던. 그러니까 대학을 가니까 텔레비에서 보면 이렇게 대학교 학식을 이렇게 먹잖아요. 그게 너무 멋있어 보였고 이제 이제는 내가 이 도시락을 안 싸고 가도 돼 이런 자유함이 있었는데 근데 어느 날 그 장롱에다 머리를 이렇게 대고서는 이제는 엄마 도시락은 필요가 없네 그런 소리 엄마가 막 울었어요. 너무 당황한 거예요. 그때 제가 뭐라 그러냐면 그럼 다시 싸? 그럼 내가 갖고 다닐게 했더니 대학생들은 도시락 안 먹잖아. 아니야 내가 먹을게 그냥 싸. 그래서 저희 엄마가 다시 도시락을 싸갔어요. 그리고 제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도시락을 싸고 다녔습니다. 저희 엄마 그때 다시 도시락 싸시면서 되게 많이 회복됐어요. 그 후로도 4년은 쌌잖아요. 졸업할 때까지. 정말 이제 아쉬움 없이 끝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뭔가를 그렇게 할 때는 입을 뜯을 거면 무릎 아프다고 말 절대 하지 마. 난 파스도 안 사다 줄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엄마를 몰아붙이지 말고 엄마가 저거라도 하려고 하는구나.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엄마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엄마만 이럴까요? 우리 아빠들은 괜찮을까요? 주말인데 집에 있기 너무 싫어서 에휴 답답하다. 나 오늘 명예퇴직 당했네.
엄마들의 갱년기는 굉장히 급변하죠. 막 와요. 근데 아빠들의 갱년기는 상대적으로 그렇지가 않거든요. 아빠들의 갱년기는 굉장히 길게 와요. 진행이 굉장히 더디고 느리고 오래가기 때문에 옆에 있는 가족들이 눈치채기가 어려워서 대접을 못 받아요. 그래서 엄마들은 갱년기라 그러면 일단 사람들이 피하잖아요. 건들지 마, 갱년기야 막 이러는데 아빠들은 그런 대접 잘 못 받거든요. 만약에 아빠가 드라마를 보면서 울기 시작했다, 아니면 아빠가 야, 그 드라마 몇 시에 하냐 이러면서 드라마를 찾기 시작했다, 드라마 시간이 되면 이렇게 앉아있다, 이러면 아, 아빠한테도 뭔가 심경 변화가 있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아빠들이 집에서 이렇게 드라마 보다 울면 아빠 울어? 아빠 늙었어? 그럼 엄마가 또 거기서 울어? 내 인생을 보고 울어라, 내 인생을 보고 울어.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아빠들도 굉장히 위태로워요. 퇴직을 눈앞에 두기도 했고 이제 퇴직되기도 했고. 그래서 정신과 의사 김병수 선생님이 퇴직을 한 아빠들을 상담하면서 남겼던 기록에 이런 회고가 있어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다. 시멘트로 튼튼히 벽돌을 쌓아 올렸다고 믿었는데 알고 보니까 거의 레고블록처럼 너무 쉽게 무너지더라. 나는 집안에서 투명인간이다. 너무 소외감이 든다. 그래서 여러분 아빠도 한번 아빠가 힘들어할 때도 잘 돌아봐 주시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많은 집들이 이렇거든요. 아빠가 젊으셨을 때 아빠가 되게 바쁘고 그랬던 만큼 가정을 돌보지 못했던 집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자녀들이 쌓인 게 있어요. 보이지 않았던 시간 아빠들 굉장히 많이 또 노력했거든요. 두 가지를 다 인정해 줄 필요가 있어요. 물론 아빠 놀아주지도 않고 원망한 것도 많았어. 그러니까 아빠랑 솔직히 친하지도 않아 지금. 그렇긴 한데 아빠가 있어서 이만큼 공부하고 우리가 이렇게 따뜻한 집에서 살 수 있었어. 이런 말 하나가 이제 되게 도움이 되는 거죠. 그 역시 아빠들도요. 기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셔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 되게 많이 해요. 아침에 엄청 일찍 일어나고요. 청소 한 대를 또 하고 그러고요. 아빠 막 청소하고 이럴 때 그냥 내비두세요. 아, 아빠가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인가 보다. 그냥 청소해 주시고요. 아빠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부탁을 하시면 그것도 참 좋아요. 이번 일주일만 좀 왔다 갔다 좀 태워줘. 그러면 아빠들이 말은 다 반대로 나가죠.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땅에서 편하게 사는 게 이미 배겨가지고 어떻게 살려고 그래? 근데 아침 7시부터 준비하고. 좀 아빠들이 기능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주시면 예, 좋습니다. 그래서 벌초하러 가는 것도 말리지 마세요. 아빠들의 벌초, 엄마들의 김장, 이거는 그냥 자아가 살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예요.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면은 그냥 내비워두라. 그 다음에 엄마하고 아빠를요 둘이 두잖아요. 그럼 이 시간에 엄청난 일들이 둘이 일어나요. 부부의 격돌이 일어납니다. 애들 둘이 집에 놓고 나온 거랑 다를 게 없어요. 60대, 70대 엄마, 아빠하고 그 톡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왜 싸웠어? 왜 뭐라고 그랬는데? 화냈어? 너무 비슷한 거예요, 얘기들이. 근데 이제 그렇게 싸우시죠. 근데 개입하면 안 돼요. 엄마들이나 아빠들이 개입을 시키도록 끌어들이죠. 엄마한테 전화해봐. 엄마들은 야, 아빠 어딘지 전화해봐. 아빠 먹으라 그래라. 그럼 그럴 때 하지 마시고 직접 연락하세요. 이렇게 개입해서 조금 빠지는 거 중요합니다. 또 이렇게 엄마 아빠만 힘든 게 아니고요. 또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 중에서 엄청난 존재죠. 중2.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적당히 하라고. 하지마! 그 새끼도 반응이랑 쫓아내기 대가리 공부 같은 거. 아, 천사가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아,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가라? 아, 진짜 나 오늘 뭐 입고 가라고? 이게 진짜 모든 집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아빠들이 약간 갱년기가 비껴가는 분들은 와이프 갱년기랑 중2가 격돌하면은 정말 집에 너무 무섭대요. 자, 우리 중2도 만만치 않게 힘듭니다. 자, 중2는 정말 심리적인 과도기를 겪고 있죠. 예, 혼란스러울 만큼 격변하는 것이 이제 중2의 어떤 시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좀 이렇게 우스갯소리인데, 아, 우리 애는 뭘 물어봐도 그냥 상관말라는 말만 해요. 그거 중2병이에요. 아니, 우리 애는 친구들 입는 것만 꼬깁으려고 그래. 중2병이면 그런다던데. 우리 애 공부하기 싫어 자퇴하고 싶대. 이게 다 중2병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은 다 중2병으로 몰고 가는 그런 것들이 있죠. 이건 결국에 또 무슨 얘기냐면 그 상황을 풀어갈 능력이 없다는, 굉장히 무기력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얘기이기도 해요. 간단하잖아요. 처방전이 중2병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실제로 10대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중2지만 스스로 중2병에 걸렸다고 난 느껴본 적이 없고, 오히려 우리 눈에 어른들은 아주 자기 멋대로 행동하면서 우리한테는 똑바로 살으라고 강요를 하는 그런 사람들 같다. 자, 왜 이런 그 격돌이 생길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친밀감은 초등학교 때 생겨요. 초등학교 때 아이하고 친하게 지내야 중학교 됐을 때 우리가 개입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반대죠. 초등학교 때는 그냥 널브러지게 돌아. 그러다 딱 입시가 시작되면 갑자기 얘를 쫙 조이는 거예요. 그럼 애들 입장에서 어떤 느낌이냐면, 아니 왜 이제 와서
나한테 왜 친한 척이야? 이러면서 더욱더 반항 쪽으로 밀어내게 되죠.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초등학교는 애니까 뭘 모르고 중고등학교는 척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친해지는 건 대학 가면 친해지면 되지.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데 대학 가면은 친해질 이유가 없어요. 부모하고. 그래서 아직 자녀가 초등이고 또 중학생이면 관계적인 부모의 역할을 정말 잘 해주셔야 돼요. 이 입시의 초조함을 딱 반나절만 내려놓아도 굉장히 관계적인 부모, 공감하는 부모가 될 수 있는데 막상 닥치면 반나절, 하루를 빼는 게 정말 1년이 삭제된 느낌으로 아마 불안하실 거예요. 왜냐면 모두가 막 달리고 있으니까.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이에게 그 반나절, 그 하루만이라도 관계적인 부모로서 공감하는 걸 해주시는 게 아이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야. 예를 들면 뭐 아빠 나 하루만 학원 째면 안 돼? 관둬. 왜 하루만 째? 다 째 그냥. 너도 관두고 나도 관두고 다 관둬. 애도 그 누구보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잘 알아요. 반나절만 치킨 먹고 게임만 4시간 하면 살아갈 힘을 얻거든요. 근데 부모가 바로 이런 식으로 차단하니까 뭐 관계적인 부모, 공감하는 부모 완전히 실패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컨트롤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2병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헛똑똑이 부모 증후군이 세 가지 증상을 가진다고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정서적인 차가움이죠. 엄마 아빠가 말도 안 걸어요. 다정하지도 않고 눈빛도 별로 안 보내고 스킨십도 없고 시험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내가 어려울 거라고 얘기했지. 내가 어려울 거라고 얘기했는데 어렵다고 얘기하면 뭐 대책이 없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엄격한 도덕성. 아빠랑 어제 기분 안 좋았는데 아빠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인사하고 들어와. 전화드려. 뭐해? 막 이런 식으로 막 도덕성. 그다음에 체면의식. 학교 상담, 학원 상담 갔는데 요만큼이라도 막 엄마 아빠 체면해. 막 그런 얘기 들으면 서로 막 당신 닮았다고 막 이러면서 우리 집에는 대대로 이런 사람이 없다면서 이제 막 이러시는 거죠. 아이하고의 관계는 멀어지고 관계에서 이제 회복의 길은 미지수가 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정신분석가죠. 비온이 이야기하기를 이 비온은 부모의 역할이 수용체를 담아주는 그릇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자녀의 존재를 수용체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무슨 얘기냐면은 약간 한 발짝 떨어져서 자녀의 희노애락을 우리가 여유 있게 딱 받쳐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이아를 막 할 때 지한테 어떡하는데 날 이렇게 무시할 수 있어? 이렇게까지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수용체를 잘 받아주는 그릇의 역할을 하는 사람 부모는 한 발 떨어져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야 이거 닭다리나 먹고 나가. 그래야지 뭐 제이아를 힘도 있지. 이런 식으로 약간 떨어져서 그거를 받쳐주는 그런 거 있죠. 이런 게 굉장히 부모로서 중요한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보호자의 역할이란 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이들이 정말 집을 나간 순간 사회적인 평가에 시시각각 시달립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계속해서 평가받으면 힘든 것처럼 자녀들은 사회적인 가치평가에서 굉장히 지쳐있어요. 되게 너덜너덜해 있는데 그 집에서만이라도 관계적인 부모로서 공감하는 부모로서 역할을 좀 해주면서 그래 네가 좀 공부는 약하지 그런데 너는 다른 사람 얘기 되게 잘 들어주잖아. 잘 웃는 능력이 있잖아. 끈기 있는 거 하나는 되게 잘하잖아. 이런 식으로 그 아이의 가치를 부모가 말해주고 발굴해주고 이런 것이 진정한 보호자의 역할이 전 아닌가 싶습니다. 우울감이 되게 높다 하더라도요. 가족 결속도가 되게 높은 경우에는 자살 위험이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갱년기 엄마, 갱년기 아빠, 또 중2병 굉장히 우울한 가족 구성원들이 한 가정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한 발 떨어져서 우리 엄마지만 이 사회를 살아가는 어떤 여성, 우리 아빠지만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어떤 한 남성, 또 내 자녀지만 우리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한 소년, 한 소녀로 바라볼 수 있다면 더 여유 있게 손을 내밀 수 있고 말 한마디라도 좀 지지가 되는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